이 생물은 성장하면서 수컷이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. 굴 속에 숨어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이 동물은 곰치의 일종으로 생김새가 마치 리본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리본장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리본장어는 태어날 때 모두 수컷으로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암컷으로 성별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성별이 변하는 시기는 색이 변하는 기점과 같은데 번식이 가능하게 되며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암컷으로 성전환할 때는 몸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.